0513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YW입니다. YW은 동사는 1995년 7월 26일 설립되어 WI브로용 통신장비, 유무선 종합정보통신회사로 2001년 11월 1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동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된 사업 내용은 도매업, 렌탈 물품 공급, 기업 금융 등이며 렌탈은 렌탈 고객들로 하여금 렌탈 기간 동안 렌탈 물건을 사용하면서 렌탈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사업임. 기업 금융이란 안전한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 운용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 기업 개요 대시 WI브로용 통신장비, 유무선 종합정보통신회사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도매업, 렌탈 물건 공급, 기업 금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동사는 2015년 중 수익구조 개선 및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기존 주력 사업이던 이동통신 중계기 제조업을 중단하였음. 대시 렌털 물건 도매업을 통해 약 70%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밖에 기업 금융업, 기타 등을 통해 나머지 매출이 발생함. 재무 대시 상품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대출 채권이자 축소로 임대 수익 증가와 금융 리스 이자 수익 확대, 판매 수수료 발생에도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임대 수익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에도 판관비 부담 확대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 상승. 대시 세계 각국의 긴축 재정 영향으로 렌털 부문의 수요 확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로 매출 규모 회복을 통해 영업 수익성 또한 상승 전환될 듯. 2023년 2월 27일 기준 장마감 YW의 시가총액은 40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YW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32위입니다. YW의 상장 주식 수는 1135만 5,348주입니다. YW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YW의 퍼은 15.1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95.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0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63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3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1배, 87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2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번지억 원, 36억 원, 3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억 원, 33억 원, 27억 원입니다. YW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6번지 84%이고 유보율은 1385.9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2.64이며 전일 대비해서 20.97-0.8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0.30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 더하기 0.1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W의 2023년 2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5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545원보다 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56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YW의 종가는 3,565원이며 주가가 YW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YW의 종가는 3,565원이며 주가가 YW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YW는 거래량 16,600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701 흔두주, NH투자증권에서 2,380주, 삼성에서 2,191주, 대신에서 1,428주, 유한타증권에서 61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301 흔주, 유한타증권에서 2,345주, SG에서 2,22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888주, 삼성에서 1,401 흔두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99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YW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